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든지 어쨌든 새로운 쪽에 도전을 하면서 시장에 뭐 도전 정신과 함께 또 충격, 긴장감을 주기도 하는데 오늘 19일 날 테슬라의 AI 데이가 열립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고요. 관련주 MC넥스 집중 분석합니다. R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원래는 7월 말 뭐 얘기가 났다가 8월 이제 19일로 한다고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이재준 대표님, 네, 관전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AI 데이. 네, 2019년에 자율주행 데이, 2020년에 배터리 데이, 그리고 올해 AI 데이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제2의 자율주행 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그리고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로서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 단계는 레벨 2에서 레벨 3단계 중간쯤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돼야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4단계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 초대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테슬라가 최신 그 슈퍼컴퓨팅과 이 뉴럴 네트워크 교육 발전에 대한 과정을 가장 먼저 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넘어서는 이 차세대 AI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650달러선 현재 좀 넘어서 있는 구간인데요. 650달러선 지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 AI 자율주행 관련 계획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AI 데이만 보면 또 좀 답답함, 뭔가 부족함이 있죠. 관련 기업을 저희는 한 종목씩 집중 분석하는데 오늘은 MC넥스를 연관해서 봅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MC넥스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MC넥스는 2004년도에 이제 개설한 그 설립된 카메라 모듈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2012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9년도에 베트남의 제3공장을 이제 개설해서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대한 물량과 품질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 수율 개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 차지해서 사실은 뭐 전장과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부품 쪽에서 매출이 이제 15에서 20% 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장 부품 관련해서 이제 미래 성장 동량 확보를 위해서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이제 이 전장 쪽에서 주요 업체로 성장을 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 주력이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이 전장 부분으로도 매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카메라 모듈 업체가 MC넥스입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건요, 이 부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뭐,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카메라 렌즈도 렌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렌즈 뒤에 뭐 부품들이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덩어리를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카메라 모듈하고 자율주행하고는 그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되는 센서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것이 이제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 거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까지 총 네 가지 종류가 달리게 되는데요. 카메라는 객체와의 거리보다는 객체의 속성에 맞추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뭐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나 레이더 없이도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으로 가야 한다라면은 결국 서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가지 센서가 모두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뭐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글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구현이 된다라면은 라이다나 레이더가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뭐 원가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이 MC넥스 같은 카메라 모듈 제조 회사로서는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구현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팔릴 수 있는 거니까요. MC넥스는 이제 차량용 카메라 부분에도 다양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3D 센싱 모듈이 피사체의 적외선을 쏜 뒤에 빛이 돌아온 시간과 변형 정도를 측정을 해서 거리를 환산해서 입체감을 파악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시킴으로써 높은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자동차의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된 ABM이나 뭐 전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경보 시스템, 완전 자동 주차 기능, 백미러 카메라, 뭐 졸음 운전 감시용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지금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죠. 이 MC넥스는 제네시스 그랜저 같은 고가의 차량에만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VR이나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는데 MCNEXT가 메타버스나 VR과 관련된 건 또 어떤 겁니까? 뭐 해도 이제 AR, 뭐 VR, MR, XR 뭐 이런 대변되는 가상현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이 많겠습니다만은 그중에 또 하나를 뽑아보자면은 카메라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MCNEXT가 카메라,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 오랫동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VR 관련주로 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VR이나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MCNEXT의 사업 분야 중에 AR, VR, 3D 카메라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또 베트남의 거리 측정용 센서인 TOF, 그리고 손떨림 보정용 액추에이터 양산을 위해서 제4 공장을 곧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AR과 VR의 이런 기술들이 접목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또 이런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VR이나 AR 관련해서 어떤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MCNEXT가 VR, 메타버스와 아주 관련이 없다고 치부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반대로 너무 높은 관련성을 부여하기도 조금 다소 시기상조 같습니다. 예, MCNEXT에 대해서 이재준 대표님과 좀 더 자세히 얘기 또 풀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이전이 된 모양이군요. 근데 이전됐다는 게 어떤 회사의 변화를 좀 의미합니까? 네, 일단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펀드 자체에서 패시브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네.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이전을 위해서 이 MCNEXT 자체 내 이 사업 구조에 대한 개편을 했습니다. 이 사업 구조에 대한 개편 내용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 부분에서 사업재편 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총 15개 회사의 미래차 및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관련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에 미래차 관련된 부분은 6개 기업인데요. 여기에 MCNEXT가 포함이 됩니다. 원래 기존 사업에서는 모바일 차량용 카메라 모듈 쪽의 이제 사업이었다면은 신규 사업에서는 자율주행차 인지센서에 대한 신규 사업 개편을 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코스피 이전을 위해서 이 사회 개편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현재 사회 이사를 좀 대폭 늘리게 되면서 내부 경영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관련해서 ESG 위원회를 신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법인에 대한 신규 제품 설비 투자를 위해 350억 규모에 대한 출자를 했고요. 결국 코스피 이전 상장을 완료한 후에 향후에 모바일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MCNEXT의 현재 주요 제품은 모바일과 차량용 카메라 모듈인데요. 직접 구동계 OIS, 손떨림 보정장치죠.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카메라 모듈 업체에 대비했을 때는 경쟁력이 현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내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결국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 이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향후 이 자율주행 인지센서 쪽 관련된 부분에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면서 이제 사업의 핵심 축들도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뭐 기업이 사실은 사업 목적이나 신규 사업을 추구할 때 정부 허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정관 변경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미래 산업 속에서의 어떤 그 변화? 사업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정부 관련돼서 부분에서 네. 이슈가 나타나면 정부의 지원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위해서 회사의 R&D 연구 개발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추진하는 아마 미래 차, 미래 성장 산업 이런 섹터에서의 이 회사의 그 핵심 위치가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MCNEXT 실적 현황은 어떤지 체크해 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MCNEXT 2분기 매출액이 1,888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하회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고객사에 대한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게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출시 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 6월부터 반영됐어야 할 신제품 공급 실적이 지연되었다는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저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방산업 반도체 수급 및 스마트폰 생산 차질 이슈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슈 회복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이 폴더블폰 스마트폰 향 공급 등을 시작으로 해서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화소 카메라나 OIS 카메라를 공급하는 내년 상반기 모델 향 공급이 이 4분기 때도 반영이 되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2년에는 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차별화 요인이 결국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평균 공급 단가 ASP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삼성전자 내 MS도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점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장 사업부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 다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MCNX 실적 체크했고요. 특허연항은 어떤지 체크를 해야죠. 정경민 변리사님. 네, MCNX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네. 135건 특허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에는 63건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해외 비중은 10% 수준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이제 MCNX의 해외 매출 비중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복이 다소 있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연평균 10개 정도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기술 분야를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뭐 매출의 전부가 차지했음에도요, 카메라 모듈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38% 정도, 차량용 부품이 뒤로 이어서 16%, 광학용 센서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13%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용 부품은 특히 2011년에 11건 출원이 되었고 매년 1건 정도 출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MCNX가 2007년부터 차량용 카메라 제품의 R&D를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스마트 카메라의 양산에 성공한 시기와 맞물려서 이 시기에 특허 출원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전장 부품 관련해서 특허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도 2011년부터 특허 출원수가 이제 급증하였는데요. MCNX도 이 기류를 잘 읽고 편승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이 분야에서의 이제 주요 플레이어는 뭐 달리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으로 거의 독점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CNX 쭉 얘기를 했는데요. 주가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올 초에는 주가가 꽤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재준 대표님, 한 5월부터는 계속 옆으로 횡보, 그리고 오늘, 뭐 어제 오늘은 부품주들이 같이 좀 빠지긴 하지만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하고 주가 전망해 주세요. 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5월부터는 좀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네. 누적 수급 추이를 살펴보면은 외국인에서 현재 37만 5천 주와 기관이 13만 7천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51만 2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횡보 기간에 주로 수급 주체는 개인이 조금 많이 매수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도 현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발적인 수급 현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보다는 산발적인 수급 때문에 현재 수급 현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바닥을 통과하면서 스마트폰 쪽 관련해서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이연됐다는 부분 들이 제기해서 최근에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조하고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 실적을 좀 좋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지금 지지부진할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교통 당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11건 관련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MCNX 차원에서 현재 연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보다는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여기까지 상승으로 가기 위한 강한 모멘텀은 현재 아직 존재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차트 부분을 살펴보면은 20월선까지에 대한 단기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구간은 4만원선 초반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4만원선 초반에서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장사업부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2021년 이전 전고점인 66,500원까지는 가기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55,000원까지 한번 다시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테슬라의 AI 데이 관련해서 국내 자율주행 업체 MC넥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 정경빈 변리사 두 분 함께했죠. 고맙습니다.